장볶음밥 파는 거요?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파내는데 그 장볶음밥 파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끓로 장볶음밥 파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게 8mm인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권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은 3mm 단위로 끓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 6, 9, 12, 15 이렇게요. 그래서 장볶음밥을 팔 때도 이 장볶음밥의 폭도 3의 배수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 경우에는 이게 40mm예요. 40mm. 그 나무 두께가. 그래서 40mm다 보니까 이걸 5등분 하니까는 5mm가 돼가지고 아 8mm가 돼가지고 그 8mm 끓은 일반적으로 잘 없죠.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 끓이 어디서 8mm짜리가 있어서 급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장볶음밥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볶음밥의 그 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끌하고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69 끌이 있다면 이제 9mm로 이렇게 이 부분만 0.5mm, 0.5mm에서 이걸 9mm로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 6mm가 아니고 9mm냐? 6mm는 또 장부 촉이 6mm면은 얇죠. 그래서 9mm로 장부 구멍 9mm, 촉도 9mm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았을 건데. 아무튼 저는 8mm로 5등분을 했습니다. 장부구멍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연마면 면이 내 몸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끓을 잡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90도로 이렇게 끓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탕 치면 이 연마면 때문에 끓이 내 몸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밀리게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끓을 눕혀요. 이렇게 눕혀서 떠내고 이 장볶음밥 팔때 가장 중요한 거는 끌밥을 그때그때 없애줘 버려야 됩니다. 끌밥이 이 장볶음밥 안에 있으면은 절구 찢는 것처럼 구멍을 빨리빨리 못 팝니다. 그래서 다시 90도로 세우고 끓을 또 눕혀요. 여기서 끓이 몇 미리 정도 그 진행을 하느냐. 이게 지금 한 5mm 정도 될 건데 여기서 안 하고 왜 1, 2mm 정도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조금씩 따내면 따낼수록 장볶음밥 팠을 때그 옆면 측면 벽이 깔끔합니다. 그 조금씩 파낼수록
자, 다시 90도. 여기서 이거를 이만큼 때려버리면은 이게 끓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으깨지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넓게 파버리면은 빨리는 팔수 있는데 장볶음면의 그 측면이 깔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파는 1mm 정도 이렇게 파는 냅니다. 그리고 끓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갖다가 대지 않아도 끓을 딱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90도로 세우고 다시 1mm 아, 이 나무는 더글라스인데 뜯김이 좀 있네요. 다시 90도 자, 이렇게 나무가 뜯긴다는 거는 끓이 그만큼 날카롭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아이고야. 이빨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게 끓이 이름 모를 인도 인디아 인도 끓인데요. 소나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아마 더글라스 종류일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는 깨져버리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끓을 장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지금보다 더 고각으로 갈아줘요. 자, 이 싸구려 끓인데 타격을 하니까 이빨이 이렇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깨졌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숫돌 있는 데 가서 다시 연마를 해도 되지만 작업하다가 숫돌 있는 데까지 또 가기도 그러니까는 자 이게 아마 기본각 25도고 이각이면 한 30도 정도 연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더 세워요 끓을 일단 깨진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깨진 부분이 다 갈렸습니다. 이건 거친 숫돌 220번. 그다음에 고운 숫돌. 아이고 너무 고운데. 이건 2000번입니다. 2000번. 숫돌로 갈아줘도 되는데 다시 물묻히기가 싫어서 자 220번 다음에 2000번으로 연마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핑
토핑 해줬어요. 끝에만. 이렇게. 지금 불 상태. 상당히 날카로운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이게 고각이라 고각으로 연마를 했더니 종이를 깔끔하게 자르지는 못하고 종이가 약간 찢어집니다.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0도 정도로 연마를 하니까 날끝이 깨지길래 40도 정도로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깨지긴 합니다. 나무가 뜯겨요. 보면 나무가 이렇게 뜯깁니다. 뜯겨. 안 뜯기고 깔끔하게 된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뭐냐 추제 그 나이테가 있는 겨울에 자라나서 조직이 치밀해서 이제 단단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춘제 봄에 봄부터 여름 사이에는 이게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무릅니다. 그래서 단단한 부분은 안 뜯기는데 무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뜯겨요. 그래서 나를 더 갈아. 그래서 나를 더 날카롭게 간 겁니다. 오동나무 같은 거는 날이 날카롭지 않으면 엄청 뜯겨버립니다. 그러면 기왕에 멀리서 잡고 이 그러면은 이렇게요. 그 연마면이 내 몸쪽으로 오게끔 하고 처음에는 90도로 해서 때리고 그 다음에 숙여서 때리고 이 숙이는 각도는 내가 깊게 파고 싶을 때는 세우면은 깊게 파질 거고 높이면은 그 얕게 파지고 그렇습니다. 망치는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라 나무 망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끌을 이 구멍이 90도로 반듯하게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끌을 여기서 타격을 할때 나무를 보면 이 선이 있죠, 이 선. 이 선에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뚫으면은 이게 90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삐딱하게 구멍이 빠지겠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뚫고 끈을 제낄 때도 나란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하고 평행하게 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때릴 때딱 세웠을 때 이게 끌이 90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면하고 그 나란하게 평행하게 돼 있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도로 반듯하게 뚫을 수가 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아, 옆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옆마면이 내 몸쪽으로 이렇게끔 하고, 자, 때리고, 그 다음에 옮겨갈 때 끈을 지그재그로 해서 눕혀서, 깨지냐 또? 아, 이번에는 안 깨지네요. 고각으로 연마니까. 고각으로 연마니까 깨지는 거는 덜한데, 파고드는 게 날카로운 맛이 좀 덜합니다. 지그재그로 눕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뚫어 나가는 거예요. 8mm 구멍을 뚫을 때 끈을 딱 8mm로 하느냐, 예를 들어 1mm 정도 8mm 구멍을 뚫을 때 7mm 끈을 써가지고 1mm 정도 여유를 둔 다음에 나중에 그 옆면을 다듬어 주면 더 깔끔하게 뚫릴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작업을 또한번더 해줘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는 이게 8mm를 뚫는다 그러면 8mm 끈을 가지고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대신에 진행을 조금씩 해가지고 옆면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더블하우스 나무 엄청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하면은 망치도 이렇게 적은 거 쓰지 말고요. 큰 망치 써요. 좀더 무거운 거. 이런 거 이건 너무 무거우려나? 이거보다 조금 적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차가 없네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망치, 큰 망치 쓰니까 확실히 좋아요.
보통 낭끝은 아유 전혀 안 깨져요. 그러니까 안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끌의 연마각도도 단단한 나무다 그러면 고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 다른 끌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더블라스 정도 되면은 저각으로 연마하면은 이렇게 타격하고 하면은 잘 깨집니다. 끌이. 그래서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고각으로 연마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끌밥을 다 빼내버려야지 그 파기 좋아요. 안에 이 안에 끌밥이 있으면은 파기가 힘듭니다. 지금 경우에 예, 90도가 아니고 끌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높여서 타격을 하는 이유는 이쪽 면이 지금 비슷해요.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90도로 해서 때리니까는 이면이 비스듬하게 파이고 이쪽도 비스듬하게 파이고 그러니까 V자 형태로 여기가 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됐으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파내야 되겠죠. V자로 돼 있는 부분을 이쪽 면을 그걸 V자로 돼 있는 면을 파내려고 하니까는 끌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 연마면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 면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때려버리면은 여기서 끌을 때리면은 끌은 파지는 거는 이 반듯하게 90도로 이렇게 파지는 겁니다. 그러고서 제게요.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쪽 부분도 이쪽 반대로 이제 이쪽 부분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 그리고 끌을 당기고 밀어버리면은 이 부분을 으깨버리니까 당겨줘요. 다시 또 땡기고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고 한번 두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끌을 고각으로 갈아버리니까 확실히 둔합니다. 자, 여기서는 90도요. 그리 90도로 돼가지고 그대로 약간 90도가 아니라 정도가 90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면 그다음에 끌을 잘못 당겨요. 그러면 끌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 면은 지금 90도로 직각으로 파져 있으니까 제끼다가 깠다가면 여기 팍 뜯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이런 둥그런 거. 그래서
구멍이 끌구멍이 깊게 들어가면 그때는 끌 자체의 힘으로는 끌밥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파내야지. 저쪽은 90도가 됐고 이제 이쪽 저쪽은 다 됐고 이제 이쪽 파내면 돼요. 여기서 끌을 계속 이렇게 경사지게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세워가지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굴밥 타내고. 네,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제가 끌 진행을 1mm 정도로 아주 조금씩 진행을 했는데 옆면 측면이 이 정도입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깔끔하게 끌로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장복구멍은 그러니까 여기서 칼선이 있으면 장복구멍은 칼선 안쪽으로 그다음에 장부 촉을 가공할 때는 이 선을, 그러니까 구멍을 팔 때는 이선 안쪽으로 파내고, 촉을 딸 때는 선 바깥쪽으로 따내고, 그러면은 이 선보다도 촉은 약간 두껍게 될 거고, 구멍은 선보다도 안쪽으로 들어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빡빡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만 저는 8mm 구멍을 팔 때는 8mm 끌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가공을 한다. 측면은 굳이 깔끔하게 안 해준다. 이제 도로 뭐 8mm 구멍 파낼 때 7mm 끌 가지고 파내고 측면을 또 다듬어 주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느 게 맞다, 그런 것보다는 사람마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파냅니다. 장부 구멍은. 제 경우에는 이렇게 파냅니다.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파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렇게 파냅니다. 아, 그리고 끌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멀쩡해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끌 작업을 하는데 끌이 잘 깨진다, 날 끝이 그러면 현 상태보다 더
고각으로 연마하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숫돌에만 연마할 필요 없다. 이 날끝만 연마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깨졌을 때 날끝만 연마를 해줬잖아요. 보시면 날끝 쪽에 한번더 갈았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연마를 했던 공장에서 나올 때는 이면으로 연마가 됐었어요. 여기 25도로 연마가 돼 있던 거를 25도는 안 너무 끌도 너무 깊게 박히고 깨질 것 같아서 30도 정도로 날끝을 고각으로 연마를 했어요. 그래도 깨지길래 다시 날끝만 40도 정도로 더 고각으로 내 연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장의 그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 탓 하지 맙시다. 뭐 저렴한 그릴이더라도 이렇게 고각으로 연마하니까 충분히 장목구멍을 잘 팠습니다.